2차 세계대전 독일, 클레멘스 포렐은 전방으로 향하는데요. 포렐에게는 어린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Humans. People call my kids. 아빠, schickst du mir eine Ansichtskarte? Nein, wird nicht gebrochen. Los, alle einsteigen! 포렐은 크리스마스까지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Weihnachten bin ich wieder zurück. 그렇게 떠나죠. 그러나 독일은 패망하게 되고 포렐은 소련의 포로가 되어 25년 강제 노역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제 노역을 배치받은 곳이 더럽게 멀다는 거예요. 아우 추워. 젠장 내가 차라리 설국열차를 타고 말지. 겨울에 포로 수송열차는 정말 설국열차도 울고 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영화 끝날 때까지 달리는 거 아니냐? Hier. Von Nord nach Süd, westlich davon. Die Kleinigkeit, die uns in Zukunft nicht mehr interessiert. Kleiner 야, 이 미친 너무 멀어서 지도로 그릴 수 없대.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여기가 독일이고 이 수용소는 러시아 북동쪽 저 맨 끝에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개먼데? 근데 열차끼리 직선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거리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열차 안에서 싸움도 나고 어쩌다가 열차가 정차하면 시체를 치우고 눈을 주워먹기에 바빴습니다. 왜냐면 물은커녕 쥐꼬리만한 정어리 한 조각만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은 오줌을 마시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포로들은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하죠. 야 우리 다 왔다 이제 고생 끝이야. 어 근데 또 걸어가야 한대. 아니 땅이 얼마나 넓은 거야. 나폴레옹이랑 히틀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언제 이걸 다 정복하려고 그랬어. 여튼 사람들은 한두 명씩 쓰러지고 각종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포로들은 몇 날 며칠을 걷다가 드디어 수용소에 도착하게 되죠. 야 이거 자대배치 받는 느낌인데? 이 수용소의 소장은 전쟁 영웅이자 철두철미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소장은 포로들에게 어머니 편지 한 장도 용납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이에요. Was versteckst du? Nur ein Brief von meiner Mutter. Ausziehen. Alles. 야 이 날씨에 옷 벗으면 죽으란 소리잖아. 이것을 본 포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Was machst du? Ich gebe dem Kamerad meinen Mantel. 이렇게 포렐은 소장에게 제대로 찍혀버리죠. Wie heißt du? Clemens Forel. Clemens Forel. 그리고 포렐에게 희망이 없는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이 시작됩니다. 강제 노역은 물론이고 개도 안 먹는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 4년이나 지나가 버려요. 그동안 독일에서는 포렐의 아내가 포렐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요. Tut mir leid. Nichts. 야, 이거 어떡하냐? 아무 자료도 없대. 하지만 포렐은 반드시 가족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팁니다. 어, 야, 탄광이 무너졌어. 그런데 갑자기 소장이 포렐을 호출하고 소장은 포렐에게 발전기를 고치라는 명령을 해요. Du bist Mechaniker, Blenny Farel. Steht in deinen Papieren. 그래서 포렐은 발전기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어서야 겨우 발전기를 고쳤는데 어라?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이 지드네프 수용소는 포로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막는 수용소가 아니에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기온이 영하 40도이기 때문에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야 이거 갈까 말까 가면 얼어 뒤진다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나가고 보자. 이렇게 포렐은 서서히 죽어가기보단 자유를 선택합니다. 어 근데 이게 뭐야? 왜 가지? 어우 야 딱 걸렸어. 이놈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고 가만 냅뒀어. 탈출하다 걸린 포렐은 소장에게 호되게 형벌을 받아요. 야 발! 야 오마 블라이탄! 야 이 개같은 것들 내가 언젠가는 탈출 성공한다 두고봐라. 하지만 포렐에게 형벌보다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포렐 때문에 5일씩이나 굶은 동료 포로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선택한 대가는 참혹했죠.
이 때문에 포렐은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포렐은 치료소에서 슈타우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슈타우퍼 박사는 수용소에서 굉장히 특이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의술을 인정받아 포로들의 치료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야, 이거 죽다 살았다. 다시는 탈출하지 말아야지. 25년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박사님은 포렐에게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탄광에는 납성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납중독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포렐의 탈출을 도와준다는 박사님. Wie machen Sie sich Feuer bei minus 40 Grad? Ich kann Ihnen helfen. 치료소에서의 마지막 날, 포렐은 또다시 탈출을 감행합니다. Mein Pullover. Ich habe Gepäck deponiert bei dem Hügel, wo die Lorobahn vorbeifährt. Wie haben sich das alles beschafft? Es ist eigentlich meine Flucht. 아, 이 박사님도 탈출을 준비했었구나. 포렐은 같이 가자고 말하지만 박사님은 이미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크립스. 한편 소장은 야, 포렐 내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 내가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예. 아이 쪽팔려. 이 틈을 타서 포렐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소장은 곧바로 포렐의 탈출을 알게 되고, 하지만 박사님은 이미 자결을 했어요. 드디어 수용소 밖으로 나오게 된 포렐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야, 미친, 진짜 눈밖에 없잖아. 이 붉은 국은 어떻게 된 나라야. 한편 경비대는 열심히 수색을 해보지만 포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Мы прочесали равнину в запа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Мы уже 5 дней в пути. Выбились из сил. 왜냐면 포렐은 서쪽이 아니라 북쪽 해안가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 포렐 진짜 똑똑한데? 이제 모두가 포렐이 어딘가에서 얼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форель? Мог замёрзнуть. Напиши об этом рапорт. 그러나 소장은 독한 사람이었어요. Нет, он не мёртв. 소장 말이 사실이지만 이 시각 포렐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렐은 얼어 돼지겠는데 식량마저 떨어지죠. 야, 이거 이러다가 포렐 죽고 영화 끝나겠는데? 하지만 포렐은 귀여운 물범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찬바람이 싸늘하게 두 뺨을 스치며 따스하던 선이목. 아! 포렐은 살기 위해서 그의 발을 물범의 뱃속에 넣어야 했습니다. 물범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포렐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처음으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에 깔려 죽을 뻔하죠. 그래도 다행히 지나가던 사냥꾼들이 구해주는데, 포렐은 한동안 사냥꾼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근데 이 사냥꾼들은 포렐이 도망자인 것을 알고도 함께 지냅니다. 야, 이거 사냥꾼들 마음이 태평한 거야, 뭐야? 하지만 이들은 금을 훔친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금 때문에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포렐은 어쩔 수 없이 동료를 죽인 사냥꾼과 함께 다니지만 결국 포렐도 배신당하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렐은 늑대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바로 이누이트족에게 구출된 것이었죠. 이 이누이트족 사람들은 사냥꾼들과 다르게 매우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포렐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아주 극진히 돌봐줍니다. 너희는 플랜니? Да ты не беспокойся, тебя здесь никто не тронет. 그리고 포렐은 탈출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알려주죠. Clements. 이누이트족과의 생활은 매우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렐은 뽀뽀까지 하게 되는데, 야이씨, 이것도 뽀뽀를 하는 더러운 영화! 아니, 이게 실화라고? 하지만 포렐의 행복한 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집념의 화신 소장이 계속 포렐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 이 사냥꾼을 잡았었구나. 결국 포렐은 이누이트족과 작별을 구하고,
개와 함께 긴 여정을 또 시작합니다. 포렐은 비록 힘든 도망자 신세지만 개와 함께 하기에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기차 화물칸을 얻었던 포렐은 집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노출된 포렐을 소장이 놓칠 리가 없죠. 와, 이 소장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결국 포렐은 기차역에서 소장에게 걸리게 되는데 Fast pünktlich, Blerny Farel. 잠깐. 야, 개가 있었네? 야, 말로 하자. 개로 하지 말고. 야, 이 미친 개를 죽였어. 아, 개는 건들지 마라, 진짜. 이렇게 포렐은 개를 잃고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야, 진짜 땅이 넓어도 너무 넓다. 포렐은 계속해서 그 집골로 도망다니는데요. 보리도 몰래 뜯어먹고 통조림도 훔쳐먹고 버려진 집에서 숨어 지냅니다. 야, 난 진짜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아, 그냥 편하게 죽을래. 그러던 어느 날 포렐은 허기를 못 참고 마을에 가고 말아요. 여기서 포렐은 사원을 발견하고 신께 기도를 드립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말이죠. 하지만 이때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 아저씨는 독일군에게 가족을 잃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아저씨 가족이 나치한테 죽었어. 야, 이거 목욕물이 아니라 내 사고를 끓인다는 것 같은데. Sie meinen, warum ein Jude einen Deutschen hielt, obwohl ihr Deutsche meine Bruder ermordet hat. 아니, 생각해봐요. 내 가족을 죽인 나라의 군인한테 저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유태인 아저씨는 독일군이었던 포렐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포렐이 고향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여권을 만들어주기까지 해요. 야, 이 형 진짜 대인배다. Was und reise erlaubt. Warum tun Sie das für mich? Was jetzt? Mit Maske kommen Sie durch. Danke. 근데 뒤이어 소장이 찾아오고. В чём дело? Мне только нужно знать, где он. 하지만 아저씨는 이미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예, 바보 그게 뭐. 이렇게 사람이라면 응당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 유태인 아저씨는 그렇게 눈을 감아요. 하지만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포렐은 유태인 아저씨가 만들어준 여권으로 드디어 소련 연방의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죠. 야, 이 다리만 건너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하지만 다리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는 소장. 와, 이 인간도 진짜 대단하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아니 형, 나 만 키로 넘게 걸어왔다고 좀 봐주라. 그리고 소장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야, 인간적으로 너는 보내주는 게 맞다. Ich hab dich besiegt. 근데 포렐은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혀버려요. 아무도 포렐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소련의 스파이라고 몰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포렐은 삼촌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삼촌은 포렐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이 그의 몰골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렐은 곧 자신을 증명하게 됩니다. 드디어 포렐은 고향 땅을 밟게 되죠. 비록 10년이 넘게 늦어버린 약속이지만 포렐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됩니다. 굿앤탑! 영화보다 재밌는 감독 리뷰 구불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찐악시님이 요청해 주셨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포렐 아저씨보다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는 클레멘스 포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어가시고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놀란 게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아니 만 키로 넘게 걸었어. 10년 넘게 만 키로 이상 걸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포렐이 도망자였잖아요.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다녔을 텐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아니, 나 같았으면 진짜 금방 포기했을 것 같은데 포렐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암울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긴 시간 그런 암울함과 패배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실제로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아니 그냥 애초에 포기하는 게 많았습니다. 이때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영화가 이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 돼 이런 용기를 얻은 것은 아니고요. 어려울 때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 그래도 내가 잘 버티고 있구나, 이 시기 내가 살아만 있는 것도 굉장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암울한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늪에 빠져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헤어나올 기미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혹하게 채찍질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람은 매일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밥 한 끼를 먹고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이 다행이고 나에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해줘야 하는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린이들 중에서도 지금 이 시기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클레멘스 포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잘 버티고 있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살면서 벌써 10만 킬로를 넘게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존해서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살아있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 만 킬로를 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 믿을 수 없는 클레멘스 포렐의 이야기,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실화, 마지막 한 걸음까지였습니다. 구린이들 꾹꾹깎아?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 앙!